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70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세부 가나안 랜드를 다녀오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뭘까? 주님이 간절히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사명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유언이라고도 말씀하고 Great Commission에서 주님의 큰 지상명령이라고도 표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시점이 공생애를 시작할 시점이 아니고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성천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기에 이걸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연약하여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지만 유언은 다 믿어요. 왜냐?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남긴 말을 거짓으로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후세들은 그 선대가 남긴 유언을 지키는 걸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시고 예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남기신 유언 더더욱이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남겨놓으신 이 유언을 지켜가야 돼요. 이걸 외면하거나 그냥 난 못해라고 지나갈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명으로 여기고 지켜가야 될 가슴 소중히 감격하며 지켜가야 될 주님의 부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존망받는 부자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록펠러입니다. 그는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끼니를 잊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다 너무 가난하니까 도시로 나와서 작은 장사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여러분 절망을 드러낼 수 있어요. 주저앉음에서 일어설 수가 있어요.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게 필요합니다. 조금 산다 하지만 나 아닌 타인, 나 아닌 열방을 가슴에 담으면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작은 삶에 우리 결코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또다시 목마름으로 주를 바라봐야 되고 간절함으로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한번 제가 뉴욕에 가서 이 록펠러가 어머님을 기념하면서 지은 리브사이드 철치를 가보면서 이분이 4천 개 이상의 교회를 지었는데 도대체 얼마만큼 많은 재물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 리브사이드 교회만 봐도 이게 몇 천억짜리더라고요. 이게 눈이 지나가죠. 그 벽에 걸려있는 그림만 하나만 팔아도 수억이 되겠더라고. 다 진품이에요. 미켈란젤로 원작이 그대로 있고 기둥 하나하나가 예술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분이 어떠한 축복을 받았느냐는 거야. 우리는 세부에 우리가 작년에 교회를 10개를 건축을 했는데 어머나 교회 10개 그 한 개 2천만 원씩 해가지고 10개면 2억이야. 그냥 이렇게 원주민 목사님들한테 주어서 이렇게 했으니까 좀 이렇게 했는데 록펠러가 지은 교회는 한 개 수십억짜리란 수십억이 아니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제가 일부 예배 때 한 사업하는 집사님 보고 이렇게 물었어요. 집사님은 사업을 하는데 집사님 그 수익을 계산해 주는 전담 세무사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수주를 주었습니다 이러는 거야. 이런 수주 줬다는 것은 전담 변호사가 저 세무사가 아닙니다. 몰라요? 그냥 이렇게 월 얼마 주고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록펠러는
자기의 수익만 계산하는, 11조만 계산하는 세무사만 30명 일한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명이라도 두고 사세요. 아멘. 한 명이라도. 기사도 없는데 뭘 그래. 그런데 여러분 이봐요. 록펠러가 어떻게 그렇게 축복을 받았을까? 한 기자가 물었어요. 저는 맨손으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축복을 받게 된 동기는 딱 하나입니다. 어머님이 남겨놓은 유언을 지켰더니, 그 유언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언을 봤어요. 유언을 보니까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만 다 있어. 우리 그 안에 저도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섬기라. 둘째가 더 좋아요.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라. 지나가세요. 셋째는, 오른쪽 호주머니는 꼭 11조 호주머니로 삼아라. 넷째는, 원수를 만들지 말라. 다섯 번째,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뒤에 앉은 사람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늦게 오셔서 그런 거니까. 이 말은 뭐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존 성도님들 좀 일어나 주시면 좋겠다. 자리 좀 만들어 주시오. 서서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아. 그 여섯째로, 아침에는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는 게 기도해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아홉 번째, 주일날 예배는 꼭 본교에서 드리라. 저는 그렇게 고집은 안 해요. 이제 시골 다문 가셔서 시골 교회 가서 섬기는 건 괜찮아요. 뭐 물론 놀러 갔겠지. 뭐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안 가는 사람보다 나을 수 있으니까. 제가 굉장히 멋있죠, 그죠? 그런데 열 번째,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성경을 보아라. 이게 록펠러 어머님이 남겨놓은 유산이에요. 유언이에요. 이걸 지켰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님이 남겨놓으신 유언을 지키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겠어? 저는 항상 가슴이 점이어요. 목이 마르고, 항상 목이 말라요. 왜냐하면 눈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을 생각하며 나 아닌 민족, 나 아닌 열방, 나 아닌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가니까 지금 받은 이 은혜 가지고는 너무 부족한 거야. 정말 목이 마를 정도로 부족한 거예요. 성도는 나 한 사람의 안일과 배부름에 취해 살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나 이 정도면 성경에서 그 마귀 생각이야. 육체를 배불려서 뭘 얻겠다고 하는 거예요. 편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 새것이 없어요. 이전 세대가 했던 걸 이후 세대가 하기 마련이에요. 배고파 부패 가보세요. 꼭 올 때 후회한다. 다시는 부패 안 간다. 왜? 올 때 본전 생각나서 후회하고, 두 접시만 먹어야 되는데 세 접시 먹어서 소화 안 돼서 후회하고. 소용없어요. 거룩한 꿈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라면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그 영원한 형벌에서 해방되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성도라면 더 이상 우리 몸을 죄의 도구로,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우리 가슴 속에 주님의 사명을 품고 살아야 되고 주님의 유언을 지켜가며 살려고 애를 써야죠. 옆에 분들을 인사할까요? 주님의 유언을 지키며 삽시다. 아멘. 그걸 지키며 살 때 복이 오는 거예요. 그 유언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고백합시다. 모든 권세가 주님에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이슈가 뭐였느냐면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의 문제였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정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정말 많은 오해를 받았고 억울했고 그리고 무차별 핍박당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천대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주님이시기에 그 근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유대교 지도자들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하며 예수님을 귀신들린 자 취급해버렸어요. 예수님이 근능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병을 일으키며 눈먼 자를 보게 할 때마다 언제나 그걸 모멸감을 느끼게 만들고 이상하게 몰아 이 으뜸의 힘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정신병자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한다 할지라도 A라는 사람에 대하여 그것이 거짓이든 간에 잘못된 정보든 간에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선입관념이 딱 생겨버리는 거예요. 때문에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안 좋은 선입관념 맞게 딱 만드는 거야. 그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도 주변에서 예수님에 대한 안 좋은 소리를 들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들 눈앞에 딱 섰음에도 불구하고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를 배웠고, 이 말은 부활하신 뒤의 이야기야.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뭐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다 아니라고 하니까 의심이 자꾸 드는 거야. 오늘 여러분이 그 어떤 잘못된 정보와 어떤 잘못된 이야기를 들어도 주님에 관하여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가 주께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어둠의 세력이 맹렬히 타는 불꽃처럼 강렬하게 피어오르고 온 세상을 어둠으로 뒤덮고 있었습니다. 사라지지 않을 것만 같은 로마의 권력이 날카로운 칼로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견고한 성 같은 산헤드린 공회가 일어나 예수님을 대적자로 만들고 이단자로 만들고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자로 만들어 짓밟고 그리고 더러운 억울한 누명을 씌워 그 빨간벗긴 그 몸 위에 가신 멸류관을 씌우며 조롱을 했던 그 사라지지 않을 것만 같은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자던 우리가 일어나 기도하고 선교하지 않았던 자가 일어나 선교하리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적인 하나님의 교회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하면은 여차 없이 예외 없이 사탄은 총공세하에 일어나 우리를 대적합니다.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어둠은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어요. 어둠은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두렵고 저항이 두렵고 경제적인 압박이 두렵고 여러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쫙 짓눌러요. 그래서 개혁을 해야 되는데 개혁을 못하는 거예요.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만은 요즘 우리나라 이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너무 양산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두려워해요.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요. 언론이 너무 한쪽에 치우쳐버렸어요.
복음이 세상으로 퍼져야 되는데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방송을 중단하고 말을 해도 조심 안 하면 문자 테러를 당하고 막 거짓 정보를 인터넷에 올려버리고. 여러분, 우리 저도 그 국회의원들 만나면 그 이야기를 할 거고 또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법 바꿔야 돼요. 인터넷에서 자기 의견을 말하려면 익명으로 하지 말고 실명으로 해야 돼. 당당하게 해야지. 다 거짓말, 거짓말로 실 도배를 해버려서 온 인터넷 속에 떠드는 정보들이 가짜고 헛것이고 어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고상한 말이 없어요. 우리나라 말이 나도 모르는 말들이 너무 많아. 깨끗해져야 돼요. 정직해져야 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터넷에 실명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그게 당당한 거지.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진실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둠이 너무 힘이 세요. 어둠이 너무 힘이 세요. 저도 그냥 평범하게 목회하다가 목회가 안 되니까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정말 몸부림치며 기도했어요. 금식하고 또 금식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은혜라는 걸 받았어요. 받고 보니까 저항이 오는데 진짜 여러분 두렵더라니까.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마귀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정말 인간이 만드는 잘못된 종교의 유진을 타파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일어나면 기존 성도들이 얼마나 무섭게 저항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50일의 기적을 전파하고 있잖아요. 이번 달에도 다음 달에도 목회자 세미나 때 가가지고 제가 다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목사님 정말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걸 아는데 두려워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면 교회 저항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둠의 저항들 기도하지 말자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목사가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면 제일 큰 혜택을 받는 분이 누굴까? 성도들이잖아.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성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권사, 교회마다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마귀가 되어서 저항해요. 정말 저항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다가 기도하면 이상한 일도 일어나고 성령 받아 진리를 말하면 막 저항이 생겨나고 니만 교회 다니냐고 니가 정이냐고 이러면서 막 핀잔을 주고 부끄럽게 만들고 정말 모멸감을 당하게 만들고 이런 악한 세력들이 막 퍼부을 때 두려워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때문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둠이 맹렬히 타는 불꽃처럼 강하다 할지라도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는 내가 가지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로마가 그렇게 바울을 처참히 두드리펴서 감옥에 갇혀 집어넣어도 주의 권세가 나타나 옥틀을 흔들게 하고 쇠사슬을 끊어주니까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고 해초를 폈던 간수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걸 통하여 로마가 복음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복음으로 정복해야 됩니다. 남북이 복음으로 해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의로운 사람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 땅이 거짓으로 남루하고 불의한 차들이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힘은 풀의 꽃과 같은 힘이에요. 속기 쇠잔하여 질 것이며 들의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받을 세력에 불과합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 세상의 역사의 키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기억하세요. 결국은 복음이 로마를 정복했어요. 복음이 산헤드린 공의를 허물어뜨렸어요. 복음이 유대를 허물어뜨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만물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냐? 모든 권세가 주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가 일어나 빛으로 나가려 할 때마다 사탄에게 정복당한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려 할 때마다 잠자던 마귀도 일어나 군대가 되어 우리 일을 진치고 두렵게 위협하지만 우리 꼭 기억하세요. 모든 권세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그 권세를 믿고 주님이 우리에게 윤으로 명령한 말씀이 뭐냐면 19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겠니. 여기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상명령입니다. 즉 뭐냐면 너 동네만 전도해라, 너 민족만 전도해라 이런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세부 가서 우리 가난 랜드 그 국제학교나 학교 개원식을 하면서 잠시 그 이제 책임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그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 기도하다가 주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송도 가나안교회를 개척한 뒤에 한 일은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 주신 에너지를 거의 다 세부에 다 쏟아서 아무것도 없는 그 돌짝밭을 사가지고 학교 짓고 교회 짓고 교회 11개 지었어요. 교회 짓고 그 다음에 고아원 짓고 이랬는데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왜 필리핀에 그렇게 돈과 시간을 쏟느냐고. 그때 주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은 필리핀을 사랑한다. 필리핀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 한국의 어린 아이들은 기름져서 세계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길리고 그 아이들을 지도자 만들어서 세계를 복음하는데 사용하는 그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상가에서 개척해서 정말 많은 저항이 있고 경제적인 압박도 있었고 억울한 소리 들었고 오해도 받고 참 별짓을 다 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무슨 가슴을 주시느냐 하면 나도 그렇게 당하고 갔다는 거야. 끝까지 참아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았더니 주님께서 지금은 이제 뭐 고아원도 다 법적으로 다 그 인가를 받고 학교도 재단 법인에서 다 인가 받고 이제는 딱 하나만 더 하면 돼요. 대학하고 병원만 세우면 완전히 끝내줍니다. 병원은 의사 선생님들 일어나 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했어요. 제가 상가에서 이렇게 개척하면서 월세 내면서 저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저 선교부터 먼저 한 거예요. 어떤 때는 빚을 내서 가서 가고 정말 이게요 말이 안 되는 행동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사실은 선교를 먼저 하니까 교회를 축복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선교를 먼저 하니까 교회를 여러분 우리 선교 그래서 이번에 그 유지들이 와가지고 선교사들 많이 오셨는데 도대체 한 교회가 개척을 하면서 10년도 안 된 교회가 어떻게 이런 큰 사업을 했느냐. 총회도 못 해요. 사실인 걸 알아. 한 개교회가 저렇게 큰 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 번도 제가 돈을 가지고 시작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돈을 가지고 못 시작. 그런데 이런 봐봐요. 저 일은 저 일대로 잘 되고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만큼 빨리 부흥된 교회가 없잖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지키면 돼. 아멘.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지키면 그것이 축복의 통로라니까. 그래서 선교는 제가요 사실은 저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겠어. 들어가면서 하나님 언제든 나는요 하나님을 내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왜 돈을 좀 미리 안 주시느냐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돈을 미리 주신 적이 없어.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가슴이 처미는 거예요. 그런데 하면 딱 그 시간에 가면 주신다? 아멘. 그걸 하니까 하나님이 선교는 선교대로 잘 되게 하시고, 제가요, 깜탈깜탈깜탈 할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아나? 저걸 지어가면서 교회도 같이 지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은 교회 질 돈 따로 주실 것 같고, 학교 질 돈 따로 주실 것 같고, 믿음대로 될지하다. 교회도 못 짓겠습니다.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선교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울어가며, 저린 가슴 참아가며, 이렇게 참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나무라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통제가 안 돼요. 성도들이 기분 나쁘면 턱 호적이지라는 것도 아무 때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편안하게 교회 다닐 것 같으면 예수를 왜 믿습니까? 우리는 부담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성도도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이 있어요. 열방을 가슴에 품고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 전도는 가까이 있는 우리 동족들을 하는 것이니까 돈도 별로 많이 안 들어요. 말만 하면 되고 밥 한 끼 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는 달라요. 선교는 비행기를 타야 돼요. 호텔에 가야 되고 땅을 사야 되고 건물을 지어야 돼요. 그게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교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안 들어왔으면 지금도 여러분 옛날처럼 살아요. 5천년의 역사를 벗어나지 못해요. 처음에 영국에서 한국에 미국에서 유럽에서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우리 어떻게 사신지 아십니까? 수도물 없었어요. 초가집에서 살았고 화장실 없었다니까 책간이 있었어요. 저희 집은 그래도 개화가 된 집이에요. 그러니까 푸세식 화장실은 있었어. 그것도 이러면 정조 좀 잘해야 돼. 잘 올라오니까 뿅 하면 올라오니까. 그런데 제가 옆집에 가보면 책간에서 볼 일을 다 봤어요. 책간에서 볼 일 봤는데 이게 책간에 볼 일 보면 다리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게 하면 쭉 올라오면 엉덩이를 들어야 돼. 모르시네. 그리고 뒤처리를 어떻게 하냐 물었더니 새끼를 까가지고 여기서 여기를 묶어. 그래서 할아버지 지나가고 아버지 지나가고 엄마 지나가고 마지막 자기 지나가려면 그렇게 우리 살았어요. 그랬던 우리인데 선교사님들이 건너와 목숨을 바쳐주시고 땀을 흘려주시고 여러분 사실은 이번에는 우리 가난 랜드는 이미 선교사님 세 가정이 파송되어서 있고 그리고 현지인들도 많이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갔다가 오니까 외로워가지고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고 세상에 처음에는 야, 그런 말 하면 이루 말할 수 없어. 어떤 사모님은요 실어증에 걸려 있어요. 너무 외로우니까 그걸 다 누군가가 또 다른 영혼을 위하여 그 짐을 져줘야 되는 거야. 그 짐을 저는 지금까지 해오면서 필리핀 갈 때마다 다시는 안 간다 이 생각 안 한 적 수없이 했어요. 나 다시는 안 간다. 여기는 여기대로 저항이고 거기 가면 너무 억울하고 너무 몰라주고 아휴 그거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돼요. 그분들이 건너와서 교회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하여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돈이 얼마나 들었냐를 따지면 안 돼요. 복음은 사랑을 쏟느냐, 그 나라에 한 생명을 살려놓으면 그 생명이 그 나라를 살리는 거야. 그 미라를 심어야 되는 거지. 지금 이제 저희가 성교에 꽂힌 학교까지 법인이 다 이렇게 인가가 다 났고, 이 때문에 그 학교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수백 수천이 될 텐데, 그 아이들을 통하여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목사가 다 놀고 거기에서 선교사가 다 놀 거 아닙니까? 필리핀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보낸 게 제일 효율적인 것은, 영어를 잘하잖아. 영어 못하는 사람 선교사 받치면 10년을 영어 공부하는 시간 다 보내. 10년을 영어 공부해도 못해요. 못한다니까. 이거 설교 안 된다니까. 나는 그냥 꽝으로 하는 거야 그냥. 여러분, 정말 주의 지상명령,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빚진 자의 마음을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빚진 자. 조금 우리 마음 한켠에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마음과 내 몸을 주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일에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기도라도 하세요.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세계 선교에 조그마한 이바지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만약 우리가 사탄의 뜻 속아서 내게 주신 인생과 시간과 몸과 물질을 나 육체 이것만을 위하여 다 소비해버리고 죽는다면 그 죽음보다 더 슬픈 죽음이 어디 있겠어요? 힘들어도 기도하세요. 그래서 주의 지상명령을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한다니까. 저는 누군가가 당신은 왜 이렇게 복을 받았냐고 말한다면, 나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해드리는 것, 그게 답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따라 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자.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교회 하는데,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아름다운 건물 있고 아름다운 창식 있는 교회가 아니고, 정말 아름답고 좋은 교회는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예요. 에클레시아라는 그 교회의 참된 의미는 건물은 내포하지 않아요. 교회당도 교회가 아니고 사람들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들, 에클레시아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영적인 모임, 그 spiritual gathering, 영적인 모임을 이끌어 진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좋은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 역사해 주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움막일지라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그것이 강가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그건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교회들 보면 주의 영이 없어요. 주님의 임재가 없어요. 사람들끼리 노는 그냥 놀이터예요. 마음 외롭고 걸걸하니까 위로 정도 받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적이 안 나타나요. 왜냐? 하나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송도에서 후발주자로 시작하고 상가에서 월세 내면서 하면서 이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돈도 없고 초라하지만 이곳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되는 걸 보여달라고.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하는 걸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어요. 그 결과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야. 함께 해주심. 3월 1일부터도 여러분, 우리가 또 50일 동안 매일 모여 예배하는 50일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11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이 함께 해주실 은혜를 입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나오십시오. 그리고 영상으로 방송되니까 세계 어디든지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해 보세요. 얼마나 큰 기적과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와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해 주십시오.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못 일어납니다. 절망에 빠져 계신 여러분, 세상이 두루 문을 걸어 잠갔던 여러분이 계시면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걸 믿고 담대하게 그 닫힌 문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돈을 가지고 마음이 가는 곳에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 내 마음이 가야 하고 주님이 가시기를 원하는 곳에 내가 가보면 거기에 기적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저기를 여러분 가보면 실제로 가보면 더 크게 느껴지는데 저기 갈 때 제가 상가에서 월세 450만 원 낼 때인데 비행기 표값도 없었어요. 정말입니다. 그건 경영을 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 마음의 부담감 말입니다. 비행기 표값도 없이 계약금도 없이 땅 보러 갈 때 제 마음이 어떻게 했냐고요. 그때 나는 거의 울었어요. 주님 꿈 주셨으니까 그냥 꿈을 믿고 갑니다. 꿈을 믿고 갑니다. 그 땅을 뭐 땅 주인한테 다 가격을 출하해 놓고 계약을 갔냐고. 나 그냥 갑자기 와서 그냥 왔다. 뭐 갑자기 와서 그냥 왔다. 돈이 없어 그냥 왔지. 그래도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지. 내가 갑자기 와서 내가 계약금 만들어서 다시 오겠다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이렇게 만들어 갔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땅을 사고 난 뒤에 주님 이 교회를 살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이 탁탁 하시는 거야. 인생은요. 주님의 일로 할 때 같이 가는 거야. 교회 오셔서 교회의 영적 흐름에 동반하십시오. 교회가 가는 곳에 동참해 보세요. 그러면 그 축복이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대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힘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주의 일 안 하던 사람이 하려고 일어나면 무서운 사탄의 저항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함께 주실 것입니다. 억울해도 참으세요. 아멘. 기분 나빠도 참으세요. 에이 더럽다 나 안 하고 만다 그 걸렸던 거야. 마귀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주님도 억울한 소리 듣고 가셨어요. 지자들도 억울한 소리 듣고 가셨어요. 여러분도 주님보다 못한데 더 들어야지. 아멘 합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뭐 어떻게 주님 같을 수 있습니까? 그거 참고 가면 열매를 맺히는 거야. 참고 가면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끝없이 여러분이 50일의 기적을 놔보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정말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믿고 그걸 경험하고 가면 여러분의 삶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커지고 나 혼자의 인생도 버거워서 휘청거렸던 나 내 가정 하나 간수하지 못하여 휘청거렸던 나였는데 어느새 내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저도요 얼마 전에 그게 환히 기억해요. 우리 아들 딸을 공부시킬 자신이 없었어. 내가 왜 결혼했나 이 생각한 적이 있다니까. 그런데 제가 고아원을 세웠어요. 지금 세모이 고아원을 키우고 있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고아원 이게 어디서 오느냐. 은혜가 오면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니까. 뭐가 믿어지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을 보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힘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고 살아야 돼요. 홀로 설 때가 많아요. 그때 그걸 믿지 못하면 무너져요. 모두가 나를 외면해도 이 거칠고 냉엄한 세상 속에 홀로 서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어야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자랑, 오늘 여러분의 힘이 뭐여야 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이건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주의 일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선교의 사명을 가슴에 담고 걸어가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주님의 사라지지 아니할 확실한 약속이 내가 너와 함께 줄게.
그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의 몫으로 삼아 주님이 도와주시는 그 힘으로 미래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